산업 발달시켜야 된다 얘기했었죠. 발해 역사 연구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득공.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실학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 학자들의 가상 토론입니다. 이들이 이룩한 학문의 특징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학자들인지, 그들은 어떤 학문을 공부했는지 고민을 봐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조선시대 이제 학문이라고 하면 유학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웠던 실학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실용적이죠. 그러니 실학. 가난한 백성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 뭔가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 실학. 유교의 이론과 예법만 너무 따지지 마.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어려워. 맞아, 맞아. 서양의 좋은 기술도 받아들여야 돼. 특히나 청나라와의 교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속에 보이는 학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옷들이 좀 전반적으로 허름하고 있죠. 그렇죠?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갈게요.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종교보다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란 뭐가 있을까를 논의했던 거죠. 두 번째, 엄격한 신분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당장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박지원 선생이 썼던 양반전 기억나십니까? 거기 봤더니 무능한 양반. 결국요, 곡식을 갚지 못해가지고요, 족보를 팔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박지원은 뭡니까?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폐지에 대한 쪽으로 이어져야 돼요. 틀렸고요. 3번,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측면. 맞죠? 답은 1에서 3번. 4번에서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유학생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는 언제 등장할 거냐면 우리가 1876년,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이때 조선과 일본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류를 시작하는데 일본이 이 당시 아시아에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0회 18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다음 일기에 밑줄 그은 내용과 관련된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일기 내용이 있을까요? 요즘 정치는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여전히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니? 라고 하는 예법 문제만 싸우고 있다.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문이 과연 진정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뭡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연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학이네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책임을 보세요. 반개수로 누구입니까? 유형원. 토지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의 생활은 영원히 안정될 수 없다. 그러니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맞네요. 두 번째, 동경대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못 들어봤죠? 바로 다음 시간에 들어보게 될 겁니다. 동학과 관련된 책인데요. 우리 세상은 너무 혼란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라면서 동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학과는 상관이 없죠. 답은 그래서 2번.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번, 재물은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퍼쓰면 오히려 재물이 더 늘어납니다. 라고 박재가가 북학의에서 말하고 있어요. 빼는 거고요. 목민심서 너무나 자신있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정약용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관리들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라. 그러니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OX 퀴즈 문제이고요. 정답 표시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기 볼까요? 통일신라시대 때는요. 관직 진출에 있어서 신분, 능력 중에서 뭘 봤어요? 신분 봤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진골이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 못 갔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고려시대는요. 국자감이라는 학교 만들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에다가요. 박사님들 보내요. 여기 있는 의학 박사 말 그대로요.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서 지방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려고 했대요. 어? 답 2번 맞죠. 그럼 3번. 조선시대는 문관이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됩니까? 유학, 유교를 공부해야 되죠. 이거 맞는 건데요. 답이 틀렸습니다. 4번. 조선 후기에는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발달했어요.
그럼 이건 맞아야 되는 건데 4번에선 틀렸다고 나왔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학 문제가 정말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요, 실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느낌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또 실학과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가해설 낙가지 문화유산입니다.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기 볼까요? 자, 유교와 도덕을 강조하는 책. 이미 여러분들 우리 세종대왕 시기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삼강행실도 그렇죠. 그림책을 통해서 유학을 전파시키려고 했었어요. 나, 지방관리가 지켜야 될 도리. 지금 많이 봤었죠? 목민심서. 다를 봤더니요. 상공업 발달시킵시다. 특히 소비를 해야지만 나라가 더 부유해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북학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용이 풍성했죠. 그렇죠? 얼른 여러분들 기출문제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학자들의 업적 주장은요. 이미 충분히 확인해 보셨죠? 앞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선 후기에서 실학자들의 주요 저서는요. 여러분 초급 시험에서는 워낙 빈출 주제입니다. 자주 나오니 그 저서, 책 이름을 반드시 기억시켜 두시길 바랄게요. 우리 제자들 이 공부 끝나고 나면요. 선생님 외울 게 정말 많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미루지 않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외울 거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외워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은요. 조선 후기 문화 변동에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